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시간, 매국문 영어사 방도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왔어요. 어떤 때냐면 드디어 이론을 다 베이스로 깔고 진짜로 문제를 푸는 접근법과 해결책을 공부할 때가 왔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론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리고 혹시 이론 공부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분명히 이론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문제를 왜못 풀지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이 문제풀이 과정의 첫 번째 파트는 문법 패턴 8이라고 하는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지만 지금 요 8, 8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모든 문법 문제를 풀어내는 패턴, 접근법과 해결책입니다. 그 접근법과 해결책 둘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법은 좀 다르죠. 접근법은 이게 동사 문제네 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접근법이고요. 동사 문제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걸로 딱 틀이 패턴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 공부를 우리가 그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이제 우리 9월 과정입니다. 자, 먼저 3. 뭐예요? 우리의 2025년에 바뀌는 출제 기조의 문법 문제의 비중이 세 문제죠. 심지어 세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칸 문법 문제, 두 번째는 밑줄 문법 문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마도 밑줄 문법 문제일 텐데, 그 밑줄 문법 문제까지 우리는 8개 패턴으로 잡아내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보통 지금 나는 문법이 힘들어. 나 문법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를 못 풀까 하는 친구들이 겪고 있는 현상 들어가 볼까요? 아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단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뭐냐면 문제를 풀어. 아, 근데 모르겠어. 틀렸어. 뒤에 해설지를 봐. 봤는데 아 맞다 아 맞다 이거구나 아 맞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게 보는 건 그나마 좋게 볼수 있는 건 뒤에 해설지 봤는데 응? 이게 뭔 얘기지? 내가 이걸 언제 배웠지? 라고 하는 아주 큰일 날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 하지만 진짜로 아는 거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야 아마따를 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법적 이론 내용을 안다는 것인데, 근데 내가 왜 걔를 문제에서 발견 못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필요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론까지 공부하면서는 어느 정도 이론 공부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해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영어 문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익숙해져 있을 때. 그때 공부 방법이 완전 바뀌는 문제풀이 반으로 가면 그 난이도의 격차 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크게 느껴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을 공부했었던 공부 방식을 완전 바꿔야 되거든.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론을 보고 나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내가 어떤 나의 문법적 이론의 아이템을 끄집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접점. 이 접점을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 자, 그리고요. 문법 못하는 수험생들의 특징?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래. 일단 이론은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야, 나 이론은 알아.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못 쓰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지. 뭐 이런 것들을 안다고 생각해.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의 위험성은 뭐야?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아는 이론인데 못 집어넣었을 때, 그때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막총 쏘기 게임을 해요. 근데 총 쏴야 되는데, 거기서 칼 들고 있을 수 없잖아. 나한테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판단력.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문법적 이론을 잡아내야 되는가를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나 이론은 다 알아. 진짜 아는 이론은 뭐라고? 그 이론을 끄집어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그 이론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의 이론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 No. 그 다음 두 번째 전화. 이러면 진짜 공부하는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문법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잖아. 빈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유형이 있죠. 밑줄 유형에서 틀린 걸 체크했어. 이거 수능발 타고 온 애들이 좀 이런 현상이 많아. 체크했는데 옆 친구가 맞은 거야. 난 틀렸어. 그래서 옆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어떻게 맞았어? 그랬더니 걔가 그냥 얘가 어색해서, 얘가 틀린 것 같아서. 왜 틀렸냐고. 그냥 느낌이 그래. 근데 그런 친구가 또 짜증나게 문법 문제를 잘 푸는 것처럼 잘 동그라미가 안 온 것처럼 보여. 걱정하지 마. 반드시 틀어줘. 반드시 틀려. 중요한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런 친구들은 감이 완전 죽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도 절대 노!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잡을 것인가? 그거를 연습해야 돼. 근데 우리가 문법적인 이론을 막 두 달 동안 엄청 열심히 배웠잖아. 책도 막 되게 두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하냐면,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 100가지라고 해보자. 내가 이렇게 많은 100가지 이론 중에 어떤 거를 이런 거 전부 다 문제로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아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줘. 절대 문법 이론은 100가지를 넘지 않아.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잡는 건 절대 100가지 넘지 않아. 이게 옛날 공시영어를 공부했었던 사람들의 허상이야. 버릴 수 없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혹시 그래도 없어. 그런 가능성 없어. 제발 조금 공시영어라고 하는 그 영어판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난 그게 우리 영어 강사의 전문가적인 영역을 생각하는데, 공시영어만 보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라. 바뀌고 있더라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바뀌는지를 모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영어 시험에 문법 문제가 나오는 추세를 보지? 공시영어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현역 수능 강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냐면, 그 흐름의 변화, 유행, 그리고 간과가 되고 버려진 것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걸 우리 시험에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혹시나라고 하는 걸로 그 공부 것들을 많이 잡지 말아줘. 지금 변화되는 것 똑같이 그거 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부의 시기가 2025년에 절호의 기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딱 8개입니다. 8개의 문법적 카테고리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옵니다를 먼저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8개의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이 문제, 이 다음 그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파트별로 동사와 준동사와 그 다음 종속절과 우리가 어떤 파트를 굵직굵직하게 배웠잖아. 그 굵직굵직한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먼저 다 잡아낼 거야.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런 파트는 계속 문제가 좀 많이 겹치네 라고 하는 것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서에 역으로 체크해 가면서, 예를 들면 발을 정자 막 쓰는 거야. 얘 또 나왔네? 얘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런 것들이 클릭수가 쌓여. 갭니다. 패턴이 되는 게 걔예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 8개 카테고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걔네들을 잡아낸 파트별 문제풀이가 있고 나면,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의 바운더리를 잡을 수 있어.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뭐가 나온지에 대한 범위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랜덤으로 넘어가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쿼리 말고 다음 쿼리까지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문제풀이 스텝 1은 각 파트별로 뭐가 나오는지를 전부 다 우리가 잡아내는 연습. 그 다음에 랜덤으로 넘어갑니다. 절대 랜덤부터 풀면 안 돼. 다음 중 밑줄 친 거 중에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은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가려면 그 랜덤에서 쓸 수 있는 판단의 패턴을 정해놓고 여기에 밑줄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밑줄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판단해야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접근과 해결책을 확립하는 과정이 지금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랜덤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8개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그 문제의 문법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한 시간, 이거 딱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전과 후에 문법의 이론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여러분들이라고는 전제가 깔린다면 한 달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완전 달라져 있을 거예요. 문법의 문제풀이의 관점, 그리고 해결하는 거에서는. 네, 그런 공부를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두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제가 말씀드린 게 문법 패턴 A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문법 패턴 10 썼어요. 뭐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 10을 썼냐면 그때는 진짜로 문제 유형이 true phrase의 정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장 문제도 있어서 걔네들의 전용으로 나오는 문법적인 아주 뭐 협소적인 그 다음에 편협적인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짓수가 있었던 게 10가지로 제가 묶어놨다면 이제는 빈칸 문제와 그리고 밑줄 문제만 나와 8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거 한 7개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를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진짜 본 수업 때 8개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제대로 깔끔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수업 때 봬요. 수고하셨습니다.